야, 한상무야. 안녕하세요. 하키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면 홍조.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별명이 홍당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채소도 아니고 홍당무라니. 먼저, 홍조는 왜 생기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긴장을 하거나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면서 약간 뭐 PT를 하기 전에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 얼굴이 시뻘개져요. 저도 그래서 카바라는 별명이 있었기도 했고, 호르몬 변화가 되면서 안면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혈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면서 이런 홍조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홍조는 화장품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민가들이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좀 홍조를 예방하거나 홍조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조금 자극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러 갈까요? 첫 번째, 홍조이신 분들은 피부의 자극 최대한 줄여야 돼요. 자극이 있으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이런 홍조가 더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방법 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스킨케어나 피부 관리를 할 때 가장 자극이 되는 게 바로 클렌징과 각질 케어예요. 클렌징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다양한 세안을 하고 또 얼굴에 남아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셔서 막 깨끗이 빡빡 닦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필요한 유분이나 수분을 다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수분을 잘 지키면서 클렌징 하는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각질 케어도 제 친구들 보면 진짜 떼수건으로 얼굴을 미시는 분들도 있고 스크럽제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순하게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케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건 온도 차예요. 겨울에 전 특히 홍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밖에 나갔다가 따뜻한 곳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붉어지는 경우, 또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 또 갑자기 붉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극이 될 수 있는 클렌징, 각질 케어,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약산성 젤 클렌저예요. 젤 클렌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순한 제품이고 피부 pH에 맞춰져 있는 약산성 클렌저라서 그렇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특히 홍조이신 분들은 그 클렌저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되게 미끌미끌한 물젤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의 클렌저예요. 근데 저는 클렌저를 쓸 때 항상 거품망을 같이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가격대도 착해요. 8,500원밖에 안 해서 학생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 할 때 처음에 모공을 조금 열어줘야 돼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침에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 젤 클렌저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닦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원한 물 온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민감성에 약간 홍조기에 트러블도 올라오신 분들도 약간 그거를 좀 염증을 완화해줄 수 있는 클렌저라서 굉장히 가격도 착하고 성분도 착해서 제가 이번 홍조 타투템에 뽑아봤습니다. 두 번째 스킨케어템은 토너예요. 제가 민감성 피부분들에게는 각질 케어가 정말 좀 자극을 안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토너를 매일 사용하면서 각질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솜, 제가 솜은 자주 제품을 쓴다고 했고요. 이런 솜에 토너를 잠시 묻혀서 피부결에 따라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자극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알코올 성분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좀 화장품을 볼 때 그런 하의 어플이나 이런 그 성분 같은 걸 좀 중요시 보는데 여기 안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탄올이 들어가 있으면 알코올 성분 때문에 피부에 또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안에는 발효 에탄올이라서 그런 알코올이 피부를 좀 이렇게 날아가면서 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제거가 된 그런 발효 에탄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쓸 때, 저는 특히 뭐 발효 제품이 잘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성분이 안 맞는다면 한 번 더 좀 그런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좀 피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쌓는 방법인 것 같아요. 컨투로 블레미쉬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에 올라오는 각질이나 유분을 조금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지복화성 피부이신 분들이 쓰기에 좋을 거예요. 치안 추출물이 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데 좋아요. 그리고 어성초 성분. 제가 그 어성초 스틱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살균? 염증을 완화해주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시면 좀 예민하시고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민감한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건조할 수 있고 좀 지성, 복합성 분들이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홍조에 있으신 분들은 이 다리 쪽보다 얼굴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붉게 붉게. 그래서 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요. 제가 두피에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오고 두피에 각질이 많이 나는데 이때 이런 그 알로에 젤이나 스팅 젤을 사용해서 두피에 발라주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그게 많이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이걸 항상 다 냉장 보관을 하는데 냉장 보관을 하면 굉장히 차가워요. 이게 이런 젤 같은 제형인데 진짜 피부가 붉게 올라가고 진짜 진정이 급 필요할 때는 저는 이거 항상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이거를 엄청 잔뜩 얼굴에 발라놔요. 그러면 한 10분만 지나면 이게 얼굴에 싹 흡수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처럼 되거든요. 그거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대나무 시원한 물 수딩젤 이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식용수 팩을 약간 이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 멀티 아이스크림인데 일단 가격대가 너무 착하고 또 성분이 너무 좋아서 좋아를 하는데 패키지가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약간 패키지가 좀 저가의 느낌이 나는데 제품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젤 타입의 제품이에요. 이런 젤 타입인데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피부가 붉어졌을 때 이걸 사용하면 그게 많이 진정이 되고 다음날 이게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차갑게 해서 멀티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온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크림이라서 좀 진정 효과랑 그런 예민한 피부에 굉장히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화장품, 스킨케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사실 홍조는 이런 스킨케어는 진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면 홍조이신 분들은 좀 식습관 개선을 많이 해야 하는데 매운 음식은 최대한 좀 줄이는 거 그건 조금 홍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민간인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 쪽 위쪽으로 열이 올라오면 홍조뿐만 아니라 두피도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밤마다 조격을 진짜 굉장히 자주 해요. 이렇게 조격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위로 올라갔던 열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런 대야 같은 거를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다음에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변기에 앉아서 의자처럼 앉고 발 밑에다가 이렇게 대야를 놓고서 이렇게 조격을 하는데 이것만 해도 다리 붓기도 진짜 많이 빠져서 다리도 되게 예뻐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홍조여서 고민이셨던 분들 진짜 너무 막 그러고 놀리는 애들 진짜 속상하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완화될 수 있고 붉은기를 많이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가들의 모든 스킨케어의 영상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 다 모든 게 자기 피부에 맞을 수가 없어요. 세라테이고 인터넷으로 서칭을 통해서 나에게 맞겠다 하시는 제품을 구입해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올까요? 타투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이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또 만납시다. 우리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